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혹시 이곳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1년 전에 이곳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도 아마 이렇게 논소와 꽃이 예쁘게 피어 있을 때인 듯합니다. 이곳을 코앞에 두고도 쉽게 오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많이 오고 싶었죠. 이곳 정원에 어떤 꽃들이 있을까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와봤답니다. 정말 예쁘죠? 색감도 어쩜 이렇게 예쁘고 꽃볼도 굉장히 커요. 1년 만에 보는 냄새와 나무도 굉장히 많이 컸네요. 이곳은 바로 송추 계곡 입구 또 송추 원마을 입구에 있는 해스의 정원이랍니다. 이곳은 예쁜 꽃들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해스의 정원이랍니다. 이렇게 해스의 정원 지도에 보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릴 히바도 있고요. 카페 히바도 있고요. 애견 카페인 네이처 독이라는 카페가 있는 정말 멋진 곳이랍니다. 또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곳 애견 카페에 오면 넓은 잔디밭도 많고요. 이렇게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 해스의 정원이랍니다. 하늘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나무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큰 정원이지만 작은 숲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또 송추 계곡에서 내려오고 있는 시냇물이 있어요. 정원 안에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답니다. 앉아보니까 정말 너무 시원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곳 물에 발을 담그면 정말 시원할 듯합니다. 그렇게 물가에는 항상 원추리 꽃을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원추리 꽃이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름을 알수 없지만 이렇게 있는 것 자체도 너무 멋있네요. 왠지 이곳에 있는 꽃들은 더 예쁜 듯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또 포토존이 되어 있어서 이곳에 앉아서 물을 또 사진을 한 번씩 찍고요. 해스의 정원 마스코트인 요거 입구랍니다. 입구에 이렇게 고목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예쁘죠? 제가 오니까 이거는 나리꽃이죠?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저에게 인사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담쟁이 정글로 뒤덮여 있는 이곳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릴 휘바람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포토존이 있네요.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곳이랍니다. 과연 저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마치 요정들이 살고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이지 않아요? 푸른빛 푸른 하늘과 그릴 휘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하늘로 돌아가게 되면 해피리그 꽃들과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이곳 꽃들도 예쁘게 피어있고요. 이곳저곳 예쁜 꽃들, 멋진 꽃들도 많아요. 장미꽃은 이미 져서 씨를 맺고 있네요. 창가에 예쁜 꽃들로 장식도 해놓았고요. 이거는 노루오줌 같아요. 핑크색. 영상으로는 하얀색이지만 실제로 보면 연한 핑크색이라고 합니다. 초록초록한 곳에 빨간 꽃인 듯 하지만 곰딸기라고 하죠. 그치? 초록 쪽에 빨간 딸기가 꽃처럼 보이네요. 큰 아름드리 나무 밑에 있는 풀들과 또 돌돌돌 흐르는 작은 시냇물. 정말 어때요? 너무 예쁘죠? 또 이곳에는 산수국이 있네요. 청보라색, 청색깔 이렇게 예쁜 산수국. 물소리도 시원하게 들리고 있어요. 어때요? 저절로 힐링이 되시죠? 또 이곳은 칼조합으로 알고 있어요. 꽃 색깔이 너무 예쁘죠? 지각생 칼조합들이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다 꽃이 지고 남아있는 꽃을 봤습니다. 이곳은 저 멀리 보이는 히바 카페입니다. 버베나 꽃도, 먹마가리 꽃도, 임파첸스 꽃도, 저 멀리 보이는 수국이, 푸른 수국이 저를 반겨주는 듯 하네요. 이렇게 탐스럽게 엄청 크죠? 저 머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곳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히바 카페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엄청 오래된 큰 나무가 자리하고 있네요. 저 소금 지어서 쓰면으로 해주고 이렇게 또 나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 자체가 터졌나봐요. 하늘 끝까지 닿을 듯한 마치 하늘에 닿아있는 큰 나무랍니다. 이름을 알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 저 멀리 보이는 그릴 휴가를 이렇게 바라보니 더 멋진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 보든 정말 곳곳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랍니다. 정말 멋있죠? 이곳은 작은 연못이에요. 수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수련꽃은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답니다.
이곳은 넓은 잔디밭이랍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푸른 잔디, 넓은 공간, 또 예쁜 나무들, 꽃나무들도 이렇게 있고요. 아, 근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꽃인데요? 맞아요, 벨가못이네요. 저희 꽃밭에는 진한 핑크가 있는데 여기는 연한 핑크색이 이렇게 있네요. 꽃 속에 벌들이 왕 벌이 이렇게 날아와서 꽃 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 벌들도 이 꽃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벨가못 핑크색 처음 봅니다. 핑크색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저 건너편에 보이는 이곳도 애견 카페가 있는 네이처 독이라는 애견 카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또 넓은 잔디밭. 저 멀리 보니까 지금 예쁜 강아지랑 산책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보이네요. 이곳에도 원추리 꽃이 있고 정말 곳곳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또 이곳에 한아름 피어있는 저 꽃도 능소화예요. 나무 하나하나 어쩜 이렇게 예쁘죠? 멋있게 생겼습니다. 정원을 너무 멋지게 잘 꾸며놓은 듯 합니다. 정말 예쁘죠? 능소화? 정말 정원을 가꾸시는 분이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쁘다. 그죠? 이렇게 다니다가 힘들면 돌리자에 앉아 있기도 하고, 이 꽃은 제가 토플인 줄 알았는데요. 토플 맞죠? 노란색 토플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쉬엄쉬엄 구경하고 쉴 수 있는 이렇게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 보이는 저기가 바로 그릴 휘박 식사를 할 수 있는 야외 테이블이에요. 이곳은 인동초가 있는 곳인데 인동초 꽃이 아직 안 피었을까요? 여기가 좀 인동초는 좀 더디게 피더라고요. 이제 또 꽃들로 가득 차 있는 꽃밭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꽃밭으로 가는 길에 또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을 또 보네요. 이곳에도 이렇게 예쁜 원추리 꽃이 이렇게 있고요. 또 나리꽃도 같이 있답니다. 정말 원추리 꽃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바로 이곳이 꽃밭 입구예요. 꽃밭 입구에도 이렇게 능소화 꽃이 저를 반겨주는 듯 합니다. 올해는 꽃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정말 많이 궁금했거든요. 드디어 꽃밭에 들어왔습니다. 하얀색 토플입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 왔을 때보다 뭔지 조금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네요. 여기 노로오줌 꽃이 다 지고 여기에는 이 꽃은 후룩스 진한 핑크 후룩스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역시 후룩스는 여름꽃 정말 예쁘죠? 곳곳에 후룩스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는 지금 한잎 세이지인데
저희도 지금 한 차례 피고 져서 아직 꽃이 많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이지 꽃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네요. 아, 에케니시아. 제가 올해는 그래도 꽃을 보면서 꽃 이름을 좀 그래도 제법 알죠? 에케네시아가 어떻게 생겼나 그전에는 몰랐죠. 작년 이맘때는 몰랐는데 올해는 꽃 이름도 좀 알게 되었어요. 요거는 루드베키아 노란색. 이 루드베키아는 너무 힘이 들었을까요? 누워있네요. 누워있는 모습조차도 너무 예뻤고요. 이거는 아마 노랑 루사리 같아요. 이거는 벨가못이네요. 벨가못 이렇게 넓게 퍼져서 이렇게 꽃이 피어지니까 이 또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벨가못 정말 매력 있습니다. 이곳에는 인동차 꽃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직 꽃이 많이 피지 않았네요.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장 너머로 또 넓은 잔디밭이 이렇게 있고요. 담장 너머로 또 한번 잔디밭을 또 훔쳐봅니다. 이것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 나무들이 어쩜 이렇게 잘 가꿔놨는지 정말 눈에 너무 보는 내내 저 자신도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아직 인동차가 많이 피지 않았네요. 작년에는 이 돌성에 인동초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 인동초가 그곳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덜 화려한 정원이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고 볼거리가 있는 곳 맞죠? 자주자주 와봐야 되겠어요. 꽃밭 때문에 이렇게 쉽게 못 왔는데 다음에는 또 한번 와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나가려고 하니까 작년에 이런 텃밭이 없었는데 또 텃밭에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 있네요. 알도 굉장히 크고요. 또 이렇게 오이도 엄청 제 팔뚝만하게 큰 오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아마 이런 이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해주나 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